고쿤에게 원제란? 안 하겠다 이거. 진짜. 오늘 제가 요리해줄 손님은 코쿤 우원재입니다. 코쿤이 방송에서 가래떡을 초라하게 먹는 모습을 보고 이번 요리를 준비해보았어요. 원재도 함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기름떡볶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떡을 썰겠습니다. 좀 딱딱하니까 물에다가 데친 가래떡을 꺼내 찬물에 헹궈줍니다. 오, 말랑말랑 맛있게 익었어. 물기를 제거한 뒤 보울에 담고 참기름을 뿌려 떡들끼리 붙지 않게 코팅합니다.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진간장을 넣고 15분 동안 떡을 재웁니다. 재운 떡에 얇게 썰은 대파와 반지, 파반지. 자, 하나 끼고, 파반지. 식용유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버무린 떡을 코팅팬 위에 빈틈없이 올려준 뒤 팬을 약불로 달굽니다. 아니, 나 너무 안 돼. 내가 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기다려야겠죠? 많이 많이 나와라 파기름. 지글지글 파기름이 나면서 구워지는 소리가 들리면 떡을 천천히 볶아주세요. 전체적으로 떡이 구워져 거무스름해지고 적당히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들었을 때 불을 끄고 액젓을 한 숟가락 뿌려줍니다. 저는 참치액으로 했어요. 접시에 옮기고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사이드로 만들 메뉴는 알리고 치즈 감자입니다. 껍질을 벗긴 감자를 소금 한 숟가락과 함께 물에 삶아줍니다. 오, 되게 잘 익었다. 열심히 감자를 으깨주고 체에 걸러서 냄비에 곱게 내립니다. 냄비에 생크림과 버터, 후추를 넣고 아주 약불로 가열합니다. 각 재료들이 따로 놀지 않을 만큼 모두 잘 섞어줍니다. 치즈를 넣겠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세 번에 나눠 더하고 천천히 녹이면서 잘 섞어줍니다. 어우, 손 아파. 쭉쭉 늘어나는 농도가 되면 완성! 오! 오! 보울을 담고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아 됐다. 파슬리로 마무리합니다. 후디의 요리 모음지. 들어오시오! 받는 것이, 아이고. 어디서 시켰나 한번 볼까? 오늘 메뉴가 기름떡볶이. 그리고 얘는 알리고 치즈 감자. 계란찜 아니야? 아니야! 나 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 그 얘기 할 것 같았어. 내가 감자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감자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메뉴로. 아니 가래떡 이거는 왜 했는지 왜 안 물어봐 근데? 뭐 먹으라고 했겠지 뭐. 가래떡 떡볶이를 왜 했냐면 너가 전첨시에서 가래떡 구이를 하나 해서 먹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나왔잖아. 아 맛있었어. 아니 초라하게 볼 게 아니고. 아니야 초라했어. 초라했어. 아니 뭐 맛은 있었겠지. 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야 가래떡. 아 그래서 이제 가래떡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 거지. 진짜 근데 누나가 한 거예요? 내가 했어. 이 정도면 배달료 4,000원 나오는데. 이건 배달이고 얘네 둘만 내가 한 거야. 이. 그러면 이거 만든 거 아닌 건 다 치워주세요. 안 먹어요. 아 머리 아프다 진짜. 아 진짜. 아 일단 드세요 여러분. 바로 먹어? 어. 아, 먹어. 바로 먹는 거? 응. 너가 먼저 먹어봐. 혹시 모르니까. 뭘 혹시 몰라? 이거? 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 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아 이거 좀 매운데?
우리가 음식 리액션이 별로 안 좋거든? 별론가? 와 진짜 맛있다. 야 내가 뭐가 돼 그런 거야? 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매운 걸 너무 못 먹어서 맛있는데 너무 매워? 그럴 때는 간격을 두고 먹어요. 근데 내가 방금 이거 먹고 이거 먹었는데 매운 거 중화돼. 맛있다. 맛있다. 괜찮은데? 오,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난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감자를 삶아서 핸드폰을 들고 어플을 누른 다음에 감자를 검색해서 아, 한남동도 되나? 별점 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 아무튼 말해줘. 열심히 얘 따라해야 되니까. 얘 따라하는 거 좋아하거든. 응? 진짜로? 음식은 무조건 따라 먹는 거. 따라서 만드는 거 좋아해. 진짜로? 요리를 원래 해? 평소에? 아 근데 못해. 그러니까 만드는 안 먹어봤잖아. 어? 안 먹어봤잖아. 아니 잘할 상이 아니야. 아니 먹으면 말해 적어도. 아니 못해 못해. 못해 못해. 그럼 어떤 거 해봤는데 요리? 라면으로 알리오 올리오 만드는 거. 아 맞아. 라면으로? 어 그거 개나소나 다 하는 거 있어. 아 미치겠다. 뭐야. 아 오늘 그걸로 다 하냐? 아, 전에 예고편들 보니까 다 너무 진지하더라고. 응 맞아 맞아. 뭐 눈물 짜? 눈물 짜는 거로 갈래? 자신 있지? 아 머리야.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 그 알리오 맛있잖아. 솔직히 맛있잖아. 그거 근데 진짜 맛있었어. 어. 그때 그냥 라면 대결하는 방송이었어. 근데 얘 메뉴가 선택받았었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포장해주는 게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얄밉잖아. 제일 얄밉. 아니 변화 뜯어 먹어라. 갑자기 변화.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레스테리아. 많이 먹어. 알리 이거 많다니까. 이거야. 가져가서 먹어. 주머니 안 주먹으로 떠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오늘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그냥. 생각하고 나 하면 방송이 망한다. 좋은 거 배워갑니다. 우리가 몇 번째로 온 손님이야? 지금 네 번째. 누구 왔어? 첫 화는 쌈디 오빠. 기석이 형은 뭐 먹었어? 전복밥. 어려운 거 시작. 그러니까 나 이럴 줄 알았어. 전복밥. 오케이 두 번째 다음. 이하이 씨 소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먹었어? 아 뭐 먹었냐고? 아니 좀 이것도 젓가락 집어 던질 것 같은데. 훈제 연어를 넣고 이렇게 전복이랑 연어거든? 떡이랑 감자야. 연어 꼬랑지 값도 안 나와. 야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이거 만드는 거 진짜 힘들어. 중요하지 않아 힘들어. 아, 우리는 맛도 중요하잖아. 원가가 얼마인가. 진짜 너무하네. 계산적이다 정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그레이 오빠였는데 닭가슴살에다가 아 운동하니까? 응 닭가슴살에다가 크림치즈랑 시금치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넣고 이렇게 구워서 낸. 그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한 거네. 아니야. 재료 소진하고. 아니야. 제작비 이제. 어. 다음에는 뭐 쫀득이 나오겠다. 맛있긴 하다 근데. 근데 진짜 힘들었어. 근데 이거 레시피 같은 거. 그래 이것도 알려줘. 레시피? 그지. 내가 처량하게 먹지 않으려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치. 그치. 쓸데없는 질문. 아니 그래도 안 해먹을 거잖아. 야 웃음도 챙기고 이런 건 또 본 그거잖아. 아, 본 흐름. 시청자분들 위해서. 아마추어를 못하겠다. 아 나 정신을 못 차리겠다 진짜. 누나는 요리를 그럼 평소에 계속 해왔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치 평소에 하지. 나도 요리는 가끔 하거든. 참치, 김치, 볶음밥 이런 거. 먹어봤잖아. 어, 그걸 해? 아니 솔직히 맛있긴 해. 아 진짜? 맛있긴 한데 너무 찡찡대가지고 배고프다고. 아니 집에 있는 게 없어. 아, 집에 커피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했는데 넌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맛은 있잖아. 진짜 맛있었어 솔직히. 진짜? 응. 근데 원재가 좀 그게 있어. 원재 좀 입맛이 다자.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 걸 못 먹는 게 아니고 다 맛있어 해. 아 맞아 근데 어. 어, 그럼 요리해 줄 맛 나지. 어. 근데 이제 문제는 고급 요리랑 싼 요리랑 차이를 못 느껴. 맞잖아. 솔직히 오히려 난 비싼 요리를 먹을 맞아. 때 좀 거북할 때도 많아. 예를 들면 어떤 거? 그거 보거 주머니? 아 보거? 어? 보거? 아 그것도 좀 뭐가 못 먹었잖아. 난 먹었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넉살 형이랑 나랑 형이랑 같이 스시 오마카세 갔는데 중간에 나온 요리가 형이 말해봐. 보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야 돼. 어. 초밥 그 나오잖아 코스가. 그 초밥 위에 하얀색 구름 같은 게 떠 있는 거야. 그 구름 물렁물렁하게 생긴 구름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다들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나는 궁금해서 먹어봐야겠다. 먹었는데 뭔가 물컹해. 되게 식감이 안 좋아.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이거. 그래서 그
그 주방장님이 오셨을 때 여쭤봤어. 혹시 이거 원료가 뭐예요? 그러니까 복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위에 거를 흐리시고 말을 선명히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추측을 했지. 우리 셋이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뭘까 도대체. 보고 뭐라고 했는데. 보고에 뭐 이런데 그치. 뭐 다른 살인가 보다 했는데 한 번 오셨을 때 다시 물어봤어.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윤경이가 같이 있었거든. 아 드비타? 근데 윤경이가 안 보이는 시선 쪽으로 입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보고 정자 주머니래. 근데 그런 거 잘 못 먹어. 형 잘 먹는데? 나는 먹지. 나는 의외로 편식이 하나도 없어. 모든 걸 다 먹어. 알러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만 먹었어. 근데 알러지 하나도 없고 다 먹을 줄 알아도 되게 조금 먹잖아, 평소에. 완전 소식가잖아. 오래 살려고. 어? 원래 소식하면 오래 산대. 그래? 근데 형은 좀 다르게 소식하고 있어. 너무 안 먹지. 너무 안 먹지. 아니 원재도 조금 먹는다며 요새. 아 얘는 원래 조금 먹어. 근데 그럴 때 있어. 안 먹다가 필 봐도 막 햄버거 두 개 때리고 막. 그래? 우리 집이 소금간을 거의 안 해. 어렸을 때부터 서울 와서 먹는 것들은 뭔가 나한테 다 짜고 약간 자극적이고. 엄마 밥 먹으면 또 금방 많이 먹어. 근데 햄버거 진짜 좋아해. 햄버거. 햄버거는 또 예외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얼마 전에 문자하다 나 너무 웃었는데 집에 주방이 없고 맥도날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맞잖아 솔직히. 둘이 친한 이유가 있구나. 형도 공감했잖아. 말도 안 되는. 아니 안 했어 공감. 담배 한 대 피워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 이런 컨셉 아닌데 컨셉 바뀐 것 같아. 그렇게 진지하게 가면 망합니다. 3회차에서 망해요. 누가 봐 그거를. 둘이 되게 옛날부터 친한 거지 그러면은? 이제 꽤 됐지. 근데 한 3년 됐나? 3, 4년 됐지. 4년? 4년? 그럼 어떻게 하다가 친해진 거야 둘이? 쇼미6가 한창 하고 있을 때였어. 그러니까 막 끝날 때도 아니고 진짜 한창 진행되고 있을 딱 중간 시점이었는데 넉살이 나한테 문자를 했어. 나 그때 쇼미를 안 봤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매번 보다가 넉살이 나온다 그래서 그 회를 안 봤어. 왜 안 봐? 아 그럼 싫어. TV에 나오고 있는 지금은 잘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 TV에 나간다는 게 되게 희소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뭔가 막 하고 있는 게 징그러운 거야. 그래서 못 보다가 아무튼 넉살이 문자를 했어. 여기 우원재라는 애가 있는데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한번 찾아볼게 하고 유튜브를 찾아봤어. 그 내가 처음 본 게 그거였어. JK 형 앞에서 너가 랩하는 그 1차.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어두운 사람은 아닌데? 난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야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났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두운 친구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약간 서로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게 되게 겹치는 게 많고 좀 그거 말고도 외적으로도 관심사가 공통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 맞아 맞아. 그게 큰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유일해. 만약 얘 먼저 96년생이지. 아 그래. 96년생인데 나한테 말 놓는 애는 유일한 것 같아. 그래서 친해진 것 같아. 좀 관심사가 비슷한 게 많아. 관심사. 그러면 서로 뭔가 친해져서 영향 받은 게 있어? 친해진 이후에? 아니면 뭐 삶에서 뭐 영향을 받거나. 분명 많을 텐데. 이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방송에. 뭐라도 짜서 말을 해야 나가지. 나는 욕심이 크게 없어. 나는 최근에는 그걸 많이 진짜 최근에. 그전에는 엄청 음악적으로 영향 이런 것도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받은 영향은 이 형 집에 놀러를 지난주인가? 일주일 된 거 갔는데 집이 진짜 깔끔하고 매일 그냥 작업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는 야,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최근에 그러지 못했거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 막 다 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형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매일매일 병적으로 작업을 한단 말이야. 꼭 매일매일? 거의 진짜 매일매일.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그냥 작업에 맞춰져 있어. 정해진 패턴이 없고. 그런 거를 집에 가니까 확 느낄 수가 있더라고. 근데 작업할 때 된 것 같은데? 가볼게. 가 빨리 가.
빨리. 여튼 그거 보고 나는 최근에 형 집 갔다 와서 되게 아 나도 힘들어도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겠다. 아 습관적으로. 습관을 들여야겠다.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았지. 어 그거는 나도 좀 영향을 받는데 지금 반성하게 되는데. 좋네. 그럼 코쿤은 원재한테 영향받은 거 있어? 영향받은 게 많지 사실. 그러니까 어. 뭔가 친한 사람들 중에서 어린 친구는 거의 원재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애늙은이 스타일이란 말이야. 지금 얘 나이 때 친구들이 관심 갖고 열광하는 거에 열광하고 있지가 않아. 어 그런 거 같아. 맞아. 확실히 좋은 점은 얘가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거가 좀 확실히 있더라고 항상. 근데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일단 좀 질렸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막 약간 좀 쉽게 질려하는 스타일이라 원재는 그래도 좀 뚝심을 하나 딱 박아놓으면 오래가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좋게 포장하면 그런 거. 빨리 넘어가자. 이거. 나쁘게 하면 변화할 줄 모르는 거. 좋은 얘기 그만합시다. 언니. 좋은 얘기 못할 잘 못해. 그럼 둘이 싸운 적은 많아? 싸운 적 없어. 없어.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는데. 그래서 안 싸우는 것 같아. 아 오히려? 오히려. 코쿤에게 원재란? 망하겠다 이거. 진짜. 아 너무 그러지 마. 대답해주세요. 형이 먼저 해. 원재란? 약간 사회에서 만난 친동생 같은 느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사회에서 만나서 내가 진짜 솔직하게 고민을 토로할 수 있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둘이 합작 앨범은 언제 나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번 주에 세 곡 정도를 그냥 만나서 더 해보자 해서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어서. 세 곡? 아니 근데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하면 곡수는 꽤 있어. 근데 뭐 언제 내거나 이런 거는 딱 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잘 완성되면 나올 것 같아. 둘이 되게 어쨌든 친하잖아. 그러면 일할 때 서로한테 하는 거랑 평소에 서로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면은 좀 차이가 있어 그래도? 일할 때랑 평소랑 형은 있어? 똑같은 것 같아. 나도 거의. 그러면은 진짜 잘 통하는 거다, 잘 맞는 거다. 일할 때랑 경계가 잘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일도 야 이거 우리 일하자 약간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우리 앨범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느려지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는 그냥 진짜 만나서 그냥 놀듯이 그냥 작업을 하고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앨범은 일하는 앨범이고 싶지가 않아.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일했어 이런 맞아. 앨범이고 싶지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도 이제 머리 한켠에는 좀 아 이런 거 해보고 싶다가 남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뭔가 놀면서 좀 즐기면서 그냥 편하게 했을 때 사실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 그치 결과물은 진짜 결과물이 좋아. 각자 이제 개인 앨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발매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항상 있는데 조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 지금. 뭔가 앨범을 낼 때 항상 정규 앨범만 계속 냈단 말이야. 이번에는 그냥 정규 작이라는 타이틀을 걸지 말고 그냥 앨범 그냥 앨범을 해보고 있는 중.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다. 지난번에 그래 오빠도 이런 얘기했다. 그래서 뭐 정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뭐 사실 정규 꼭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앨범의 스타일 자체가 각각의 서사가 담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난 아 이 트랙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서사에 이걸 끼워 넣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마음에 들지만 뺀 트랙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건 나도 공감. 완전. 그래서 하나의 앨범이기 때문에 막 이런 예술성을 띄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개별 개별의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간 트랙들을 하고 싶어서. 그거 좋은 것 같아 나는 그게. 나는 한 5달 됐나?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6달, 5달 정도. 작업을 거의 못 하겠어서 쉬고 있는 느낌. 그 형이랑 작업하는 것도
형이랑 같이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왔던 거지. 몰라, 나는 평소에 보고 느끼던 거에서 엄청 많이 가사를 옮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맨날 똑같은 하루들만 반복되니까 그치, 소재가 없어. 적을 게 진짜 없는 거야. 가사가 과장해서 네 마디 쓰는 것도 어려워. 그렇게 느끼는 게 없어. 그래서 약간 그게 고민인 상태? 근데 뭐 여러 형들, 뭐 이 형한테도 물어봤었고 여러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이제 뭐 3년차, 4년차 이럴 때 그런 시기가 온다. 뭐 그렇게 말을 해서 그냥 그래도 꾸준히 뭐 하루에 벌써 하나라도 적자 하면서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있는 중 코로나가 끝나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뭐 조금씩 하다 보면 다시 잘 하게 되겠지. 작업도 많이 하고. 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똑같잖아. 사실 일상도 되게 변화가 잘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가 있을까? 나 기름 떡볶이 먹을 때. 고맙다. 고마워. 내가 어려워졌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말할게. 나는 자기 전에 제일 좋아. 잠들기 전? 잠들기 전에. 하긴 나도 그런 거 같아. 요즘 뭐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하루 잘 뻐겼다 이러고 이제 잘 때. 그냥 그때 제일 행복해. 코코는? 작업하고 끝났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 약간 작업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나 이런 거 생각해 놓은 거 해놔야지 하고 해놓고 끝났을 때 그 기분에 중독된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 맞아. 그치. 또 그날 또 한 게 잘 나왔으면은 뭐 그치. 날라가지 그냥. 아, 근데 못 나와도 이제 기분 좋아. 아, 그냥 했다. 못 나왔어도 조금은 움직였다.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뭐라도 했다. 맞아, 맞아. 뿌듯함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이 없어, 요즘에.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아, 그게. 누나는 요즘 어떤 거 같아? 나도 이제 이번 연도에 앨범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곡 작업 주로 하고 다이어트 하니까 운동도 나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운동하지 요즘에. 운동 하고 있어. 아니 운동 항상 해. 항상 해? 그렇게 조금 먹고 운동까지 항상 해? 근데 난 진짜 항상 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진짜 내가 가만히 못 있잖아. 맞아, 진짜. 아, 그래? 생각보다 되게 활동적인 스타일. 아, 진짜? 집 안에서만 활동적인. 거실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맞잖아. 아니, 가만히 잘 맞잖아. 못 있어. 계속 돌아. 아, 그럼 막 가만히 이렇게 막 소파에 누워있고 이런 거 안 하겠네, 잘? 가만히 있더라도, 소파에 누워있더라도 뭔가 하고 있지. 소파에서. 뭐 게임 같은 거? 게임도 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의미는 없는데 하는 것 같아, 계속. 그러면 집에 있으면은 이제 둘 다 고양이를 키우잖아. 고양이랑 노는 게 뭐 재밌어? 그냥 고양이랑 노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하루 보낼 때 뭔가. 맞아, 그럴 것 같아. 되게 부럽더라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우리 집 고양이들은 진짜 다 개냥이라서 아침에 이제 깨서 부스럭거리면 세 마리가 다 와. 세 마리가 다 와서 만져달라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위적 이렇게 하는 거지. 좋겠다. 고양이한테 안정감 느낄 수 있겠다. 고양이 털 좀 떼라. 원래 집사들이 다 어쩔 수 없어. 다 달고 다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묻어있냐? 오늘 처음 입었어. 불가능하거든 이게. 오늘 처음 입은 거고 안에는 몇 번 입었고? 엄청 묻어있네. 추워갖고 이거 안에 안 뗐어.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이 콘텐츠에 나왔잖아. 반대로 그럼 너희들이 뭐 해보고 싶은 유튜브나 아니면 뭐 방송 이런 콘텐츠 이런 거 있어? 생각해놓은 거? 요즘 근데 이제 음악에 관심이 그전보다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도 할까? 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해본다? 아, 근데 진짜 잘 없는 것 같아. 이게 누나는 요리 관심 있어 하잖아. 근데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걸로 해야 이게 뭐가 될 텐데 음악 말고 관심 있었던 게 딱히 없었으니까. 너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데? 과학자? 좀 어렵긴 한데 난 초등학교 때 꿈이 사육사였어가지고. 아, 사육사. 그래서 나는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사육사 체험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사육사 분들이 하시는 일을 이 중에 궂은 일을 좀 도와주는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고양이, 뭐 강아지 말고도 요즘에는 애완동물의 범위가 넓어졌잖아. 그걸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그래? 그 뭐 뱀을 키운다든지 거미를 키운다든지 이런 특수 특수 동물? 아무튼 애완동물이 아닌 낯선 동물. 근데 그런 거를 조금 갭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 되게 좋다. 그 취지가 좋다. 괜찮네. 재밌겠다. 재밌겠다.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 10년 뒤에 왜 이렇게 말 안 하게 있어? 짜증나. 내가 이렇게 정적 때렸어 봐.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말 여덟 마디 했어 나한테. 내 정적이랑 네 정적이랑 틀리잖아. 분위기가 흐름이. 아 해봐. 아. 난 10년 뒤에도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가 똑같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음악 만들고 작업하고 이런 게 열정이 그대로 살아 있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열정이 사라져야 정상. 적인 루틴이잖아. 그럴 그러니까 수 있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누나는 10년 뒤. 10년 뒤. 10년 뒤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8,000번째 손님 막. 아, 그때 우리 말랩이야. 어. 이제 시즌 막 20 이런 거지. 그런 거 그런 거보다 나도 10년 뒤에는 나이든 내가 후디가 또 그 나이에 맞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또 달라진 가사나 막 목소리나 아니면 음악 스타일도 진짜 아예 달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앨범을 내고 있었으면 좋겠어. 다 음악이구나. 근데 사실 음악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지 모르지. 뭐 더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재밌었던 게 음악이니까 그치.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이상으로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나면은 그만두게 될 수도 있지.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진짜 모르겠어. 딴 거 하고 있을 거 같긴 해. 딴 거 어떤 거? 예를 들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뒤 정도면은 음악도 하겠지만 뭔가 다른 재밌는 걸 또 하고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모르지 사실. 사실 아무도 몰라. 뭐. 나도 막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메뉴 컨셉인 소식하는 남자를 위한 메뉴거든? 맛이 없니? 맛있어 맛있어. 말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모든 이걸 보시는 혹시 음식 사장님들도 저희가 음식을 남긴다고 그 음식 절대 맛없는 게 아닙니다. 맞아, 아 맞아 그건 그래. 그럴 때 그래서 난 진짜 미안하거든. 식당 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장님이 뭐 너무 팬이에요 이렇게 알아보셔도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못 먹겠어 배불러서. 남기면 이제 남기면 또... 오해하실까 봐. 아 맛없나 진짜.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식당 갔을 때 제일 스트레스야. 배달 음식 시킬 때도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너무 많이 버리게 되니까. 이상한 죄책감이. 죄책감이 되게. 엄청 드는 거야 이게. 맞아 맞아. 아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못 먹겠고 버리게 되고 다. 그래서 나는 밑반찬 같은 거 다 주지 마세요 해서 양도 적게 해주세요 하고 보낸 적도 있어. 이게 진짜 못 먹겠어 가지고. 단무지. 단무지를 잘 먹네. 오늘 먹은 음식 중에 단무지가 제일 아까 맛있어? 아까 뭐 짠 거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냐? 이게 짜서 이게 환기시키는 거야. 얘도 짠 거잖아. 단무지. 단무지가 제일 짠 거지 여기서. 짜고 달고 시고 막. 나만의 게 있어. 알았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얘기 했어? 진지한 얘기. 오늘이 제일 안 진지해. 아 좋아 그래서. 난 내 입장에선 개진지해 지금. 맞아. 이런 진지한 말 많이 했어. 앞으로 1년 동안 안 할 거야. 오늘 할 거 다 했어? 1년치를? 오늘 여기 이제 손님으로 와서 음식도 먹고 얘기도 했잖아. 어때? 소감이? 일단은 이렇게 마지막 회에 오게 돼서. 마지막 회 아니야! 영광이다. 아, 일단 난 기름떡볶이를 사실 처음 먹어봤거든. 말만 들어보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서 놀랬고. 그게 언제 먹어보겠냐. 친구가 해주는 음식을. 그렇지. 진짜 오랜만에. 아 누구랑 같이 밥 먹어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말고. 누구랑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이거 자체가 진짜 오랜만이라서. 그치.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감자 진짜 싸갈게. 진짜 가져가. 근데 하긴 우리 이렇게 셋이서 뭐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 여기 셋이는 처음. 재밌었어. 여태까지 한 에피소드 중에 아마 제일 웃길 것 같아.
만족 안 되는데. 좀 더 하고 가. 더 하고 가. 혼자 있다 와. 뭐라도. 우리 다 퇴근하고. 뭐라도 한 뜯어가자 이거. 알았어. 다 퇴근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 뭔데? 감사. 얼굴이 좋아요? 냄비째로? 네. 떡이 없어가지고 깨질까봐. 냄비도 주는 거야? 네, 냄비도. 득템했어. 대박. 좋겠다. 냄비 가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거면. 안녕하세요, 후디입니다. 후디의 요리 모음집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후디의 요리 모음집이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3주 뒤 같은 시간에 맛있는 요리와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